안녕하세요. 플래신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SSD입니다. C드라이브에 하나, 그리고 D드라이브에 하나. 구글에 네탁 SSD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 이 녀석의 유명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녀석들의 상태를 프로그램에서 봐보면 C드라이브 네탁 무결성 오류 횟수가 184개, 그리고 D드라이브 네탁 무결성 오류 횟수 38회.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잘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네탁 SSD가 온도가 54도, D드라이브의 네탁도 54도, 정보를 봐도 C드라이브 54도, D드라이브 54도 둘 다 네탁 SSD가 최소랑 최대값이 54도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일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텐데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C드라이브, 런 이렇게 벤치를 돌려도 희한하게 C드라이브 최대 온도가 54도 이상을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54도가 안 올라간 건지 그냥 표기만 이렇게 되는 건지, 온도랑 네탁이랑 54도 이상은 54도로 그냥 표기를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건가?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면 C드라이브 네탁 표면 온도가 55도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은 방열판에 충분히 열 전달은 된 것 같고, 방열판을 조금 더 고성능으로 교체하면 온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요거는 너무 높고, 요거? 서멀라이트? 10달러? 어? 이거는 3개인데 16달러? 서멀라이트 10달러에 1개, 쿨레오? 16달러에 3개. 비슷해 보이는데? 요거 요거 나 이거 살래. 당신은 똥을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그냥 방열판이라 뽑기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6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게 원래는 3개만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30달러가 넘으면은 또 4달러 세일을 해주길래. 당신은 똥을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 쿨레오라는 브랜드라고 써있는데 일단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고, 뭐 제품만 멀쩡하면 됐지.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리고 가운데 완충지 안에 오 방열판도 디자인을 살펴보면 위쪽에는 쿨레오라고 이렇게 로고가 그려져 있고, 어? 멀쩡한데? 뭔가 서멀라이트 브랜드 아니길래 뭔가 하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멀쩡한데? 역시 나의 지름은 틀리지 않았다고. 네탁 SSD를 분리를 해볼게요. 큰 공랭 쿨러의 단점, 손을 넣어가지고 C드라이브 이 M.2 SSD를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분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 뭐 지긋지긋한 펌프 소음에서 저를 해방시켜줬으니까 그 정도 단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픽카드를 뺄 때 이 사이에 걸쇠를 누르기가 힘들다면은 이렇게 젓가락을 사용해서 꼭 나무젓가락으로 쭉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둘 중 안에 하나라도 먼저 고장이 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이게 명줄이 길어가지고 빨리 고장나야 이게. 그런데 지금 조금 떨리는 게 이거 C드라이브인데 C드라이브에 있는 내용 지금 아무것도 백업을 안 해놨거든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실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탁 방열판 교체가 끝나면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네탁 방열판 교체가 끝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 거야. 네탁 SSD 방열판 나사는 일반적인 십자나 일자 드라이버가 아니니까 맞는 거를 찾아보면 아니고 아 요거다. 열어보면 이렇게 넣었어. 오, 이쪽은 SSD 방열판이랑 완전 딱 밀착이 돼서 낸드 이름까지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쪽은 오, 완전 딱 붙었는데? 이렇게 붙어있는 SSD만 보면 예전에 그 반갈죽 SSD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잘 하면 오케이 됐다. 위쪽도 잘 붙어있었던 걸로 보이고, 방열판을 갓 떼어낸 네탁 SSD를 살펴보면 이쪽에 컨트롤러 있는 부분에 유분기가 남아있는 걸 보니까 이쪽에서 발열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뒤쪽도 육안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제 네탁 옷 갈아입자. 이쪽에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먼저 풀어줘야 되니까 나사를 풀고 방열판을 오픈하면 그냥 비닐만 벗기고 바로 쓸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서멀 패드가 대략 0.5mm, 되게 얇아 보이고,
위쪽에도 대략 0.5mm 둘 다 얇아 보여요. 그런데 네탁 SSD는 이쪽은 두꺼운데 중간 부분이 좀 얇고 여기도 좀 얇고 이쪽은 두꺼운데 또 이쪽은 얇게 돼 있어요. 0.5mm 정도로 보강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 달려있던 써멀패드 재활용을 해줍시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달아놓은 것도 이게 오디세이 써멀패드거든요. 이것도 비싼 건데 된다. 오케이, 천천히 뒤집었어. 오케이. 이쪽에 나사 구멍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써멀패드랑 보강한 데 맞춰가지고 수평이 되게 장착이 될 거고 오른쪽 부분은 1mm, 0.5mm 이쪽에 나사 구멍에 맞춰가지고 이제 뚜껑만 덮어주면 오케이, 나사는 대략 50%만 먼저 이 정도 50%만 먼저 조여준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다 끼워줍니다. 지문 같은 게 묻었으면은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장착을 하면은 성능에는 차이가 물론 없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네탁 옷 갈아입히기 완료. 오케이, 과연 온도가 얼마가 떨어질지. 아, 어? 안 돼? 어? 되나? 아니 진짜 조금 1mm만 어떻게 여러분, 원래 그 C드라이브에는 제가 지금 공랭쿨러를 바꿨잖아요. 공랭쿨러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은 바람이 잘 통해서 굳이 이렇게 큰 방열판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픽카드 밑에서 바람이 잘 안 통하는 D드라이브를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케이, 다시 C드라이브 복 완료. C드라이브 그리고 D드라이브 오케이, 장착된 모양을 보면 오, 이게 뭔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일단 방열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C드라이브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니야 원래 C드라이브는 안 하려고 그랬어. 다시 4080 푸니를 장착을 하고 오케이, 메인 컴퓨터 파워 온. 역시 청주 황금손. 과연 뿅. 아, 54도? 아, 아니야. 그렇지, 나는 C드라이브를 냅두고 D드라이브를 갈았지. D드라이브는 뿅. 아, 당신은 똥을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